다음 날. 한 모금만 마셔봐요. 안 마셔. 그런 커피 싫어. 시커먼 거. 민식 씨, 말순 씨에게 긴히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머니, 혹시라도 마음 바뀌시면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.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야? 저 다 이해해요. 그런데 가방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는 말순 씨. 자, 이거 받아. 이게 뭐예요?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. 너 준다고 그랬잖아. 나중에 내가 죽거든 장례라 잘 치러줘. 그러니까 말순 씨의 재산은 전부 민식 씨 차지? 말순 씨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까? 잠시 후 집으로 돌아가던 말순 씨. 그런데 그런 그녀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이가 있었습니다. 대체 누군가요? 전 리신지. 저요. 엄마 딸 지연이. 배지연. 누구라고? 그쪽이 지연이라고? 엄마. 드디어 엄마와 딸로 재회한 두 사람. 그런데 말순 씨 표정이 이상합니다. 잠시 후 오랜만에 모녀가 회포를 푸는데 여전히 뭔가 개운치 않은 말순 씨. 엄마 왜 이렇게 고기를 못 드세요? 나 고기 안 좋아해. 먹으면 자꾸 얹히고. 엄마 그동안 내가 자식들이 못한 거 앞으로 내가 다 할게. 오, 아니야. 나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. 얼마나 든든하다고. 말순 씨 아무래도 정심 씨랑 민식 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. 다음 날 어쩐 일인지 식당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. 정심 씨는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? 아, 이 노인네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? 아, 사람 피말려 죽이려고. 이거 아무래도 말순 씨가 사라진 것 같은데요. 찾았대요. 어머니 찾았대요. 찾았대요? 네. 어딨대요? 아이고 천만다행입니다. 잠시 후 어디론가 급히 달려온 두 사람. 두 사람이 본 것은 어머니! 엄마! 엄마! 어머니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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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막 그러셔서 주머니에 있는 명함으로 통화드렸어요. 네. 저기 접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엄마, 엄마 괜찮아? 아,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, 어렵다. 선생님, 저녁 우리 집에 좀 데려다. 아니, 이게 웬일입니까? 말순 씨 상태가 이런 거죠? 뭔가 큰 거처를 겪은 것 같은데. 충격적이게도 그 후로 시름시름 앓던 말순 씨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한 달 후 정심 씨 혼자 남은 식당에 갑자기 들이닥친 지연 씨. 어서 오세요. 여긴 어쩐 일이세요? 어쩐 일? 네가 뺏어간 우리 엄마 돈 찾으러 왔다 이 사기꾼아. 뭐 사기꾼? 지금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했어? 그래. 내가 뭐 틀린 말 했냐? 에이. 아! 정심 씨가 말순 씨의 돈을 뺏어갔다니. 아, 살아생전 민식 씨한테 넘겨준 돈 말고 뭔가 더 있었나 본데요. 아이고, 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아, 민식 씨. 아, 괜찮아요? 왜 이러는 거예요?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. 웃기고들 앉았네. 신고는 내가 해. 너희들이 내 재산 꿀꺽 하는 거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줄 알아? 정심 씨랑 민식 씨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? 몇 시간 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던 지연 씨. 제가 굳이 뭐 해드릴 게 없겠네요. 네? 왜요? 돌아가신 어머님 금융거래 계좌를 소회를 했는데 상속받으실 재산이 없으세요. 더 이상 말순 씨의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안 지연 씨가 두 사람을 찾아왔던 건데요. 그게 왜 당신 돈입니까? 평생 자식 노릇 한 번 안 했으면서 뻔뻔하게 이제 와서 내 돈?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딸.
그리고 자식처럼 연던 맞순 씨의 돈은 누구 차지가 될까요? 소문난 맛집 사장님이었던 막순 씨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여기다가 내가 딱 숨겨놨는데 그래 돈에 발이 달려서 도망갔나 보네. 응? 안타깝게도 치매를 앓기 시작한 막순 씨. 생각을 미쳐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세 사람을 잡아버렸네. 아이고. 우리 보육원 아이들 잘 크는 거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. 어머님 고맙습니다. 고맙긴. 나 같은 게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그게 내 기쁨이야. 하지만 말순 씨는 늘 그래왔듯 모은 돈을 보육원 직원인 민식 씨에게 전달했는데요. 한편 딸이나 다름없던 종업원 정심 씨에게도 일부 재산을 남겨주었던 말순 씨. 엄마. 속 좁게 굴어서 미안해요. 그러던 어느 날 저예요. 그러니까 누군데? 지연이 엄마 딸 배지연. 딸인 지연 씨가 찾아왔던 겁니다. 평소 왕래 한번 없었던 순 씨의 딸 씨는 우연히 어머니 씨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어머니를 찾아갔는데요. 그 과정에서 씨가 치매라는 걸 눈치채고는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. 순 씨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순 씨의 계획은 실로 놀라웠습니다. 내가 다시 돌이 못한 거 앞으로 다 할게요. 아. 수십 년 동안 왕래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찾아온 배지연은 겉으론 효녀 노릇을 하는가 싶더니 뒤에서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. 이게 뭐야? 어? 지연아, 이 사람 뭐 하는 거야? 어? 엄마, 요양병원으로 편히 모실 테니까 남은 여생 편히 쉬세요. 아, 더 힘들게 일하지 말고. 뭐? 그럼 네가 이 사람 데리고 온 거야? 난 안 가! 난 안 가! 세상에, 딸이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? 됐어! 어차피 지금 도망가봤자 엄마 죽으면 그 재산 다 내 거야. 그 길로 도망을 친 말순 씨는 가뜩이나 치매 증상이 악화되던 때라 그만 길을 잃고 말아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생을 달려고 말았던 것입니다. 어머니 씨의 사망 후 호적상 유일한 혈육이었던 는 자신이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상 남은 재산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재산은 이미 자선단체와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보살폈던 씨에게 기부된 상태였습니다. 이를 알아챈 는 기부업체 등을 상대로 어머니 씨의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는데요.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그래도 자식인데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는데. 사실 말순 씨는 고아였던 배지연을 불쌍히 여겨 자신의 호적에 올렸지만은 정작 배지연은 말순 씨의 재산을 노리고 소송까지 걸었던 것입니다. 하지만 법원은 씨의 친생자가 아닌 씨가 가모 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어떠한 신분적 생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씨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. 이제라도 사죄하고 엄마 재산 돌려달라. 양심은 어디 가고 법대로만 남았느냐. 뭐야? 딴 말은 다 참겠는데 당신이 양심 운운하는 건 진짜 못 들어주겠거든요? 아 그럼 돈 내놔. 아 돈 내놓으면 되잖아. 뻔뻔하네. 진짜 인간 같지도 않아서. 뭐? 너 말 다 했어? 일로 와. 당신 그만 안 둬? 계속 이러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야. 아, 신고해. 나 무서울 거 없는 사람이야. 신고해. 맘대로 해. 이제라도 사죄하고 엄마 재산 돌려달라. 그냥 놔둬요.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? 더러워서 피하지. 그냥 무시하고 들어갑시다. 오직 돈을 목적으로 수십 년간 등졌던 엄마를 찾아온 딸. 돈보다 귀한 건 은혜를 아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.